감기약시로 네, 감기약시로 그 오렌지맛 감기약시로 오시게 했는데 그런 감성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젤리는 만들 것입니다. 정말 맛있다. 네, 맛있다. 네, 진짜 맛있는 젤리예요. 자, 그리고 유진 씨께도 네, 행진과의 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발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또 세 분께 선물도 드렸고요. 아, 좋습니다. 다음은 유진 씨에게 한번 해볼게요. 네. 시엘 씨는 일곱 분 모두 평소에 솔직한 편이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거침없다, 거짓말을 못한다 하는 멤버를 뽑아줘요. 그 중에서요? 막내 후빈 씨. 네. 네, 은빈 씨를 이제 유진 씨가 뽑으셨는데요. 자,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은빈 씨는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매니저님들을 가장 자주 당황시키는 멤버는? 저요. 먹는 것에 있어서 자기 주관이 가장 뚜렷한 멤버는? 예은 언니. 아, 예은 씨. 소속사 건물에 가장 자주 출근하는 멤버는? 승현 언니. 승현 씨. 네. 아, 정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정말 칼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은빈이요. 예은이요. 승현이요. 아, 뭘로 당황시킵니까? 주로 매니저분이. 저 이거 제보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해, 하세요. 아, 예은 씨, 아, 제보예요. 뭐예요? 급작스러운 제보. 제보. 근데 갑자기 그 매니저 오빠한테 오빠, 저 코 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 오빠 아, 네. 당황스러우실 것 같긴 해요. 네. 아, 네,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네, 통보였어요? 질문이 아니라. 아, 그렇죠. 통보죠. 할 겁니다. 통보임에 통보이고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죠. 그렇죠. 네네. 바로 뭐라 하죠?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은빈 씨, 이런 네. 멤버들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근데 생각해도 자주 당황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의식을 안 했는데 네네. 제가 생각을 하거나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멍을 때리거든요. 근데 아, 제가 네. 조수석에 자주 왔는데 매니저 오빠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화난 줄 알았대요. 전 진짜 움직이지 않고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능력인데요. 네, 지금. 아, 그러면 은빈 씨.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 자, 매니저님을 가장 자주 당황시키는 멤버는 은빈 씨. 네. 이렇게 인정입니다.